엄마 저 조금 말고 나 김씨 기자님 기자님 뭐 어쩐 아 지나가세요? 아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씨야. 아이고 저기 기자님 그놈 혼 좀 내주세요. 아 엄마 가만 있어. 아 저기 아 우리 애가 학교 다닐 때도 나쁜 애들이 그렇게 괴롭혔어요. 아 얘가 워낙에 착하고 순하잖아요. 아유 그냥 응? 한 대 맞으면 좀 때릴 줄도 알아야지 그냥 순해 터져가지고. 은우 씨가 착하죠. 아, 정말. 아유 나쁜 엄마. 아니 저 저기 기자님 그럼 얘기하고 계세요. 아 예. 어 엄마 엄마 조금 말고 딸기 맛으로. 아 알았어 알았어. 딸기 맛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. 이거나 마셔. 바쁘실 텐데 뭐 하러 오셨어요? 그런 말이 어딨어. 바빠도 당연히 와봐야지. 몸은 어때? 여기 8방 꼬매고 내 집당 증세까지 있대요. 아니 근데 진짜 그 인턴이 그런 거야? 그 새끼 사이코예요. 사이코. 자세히 얘기 좀 해봐. 이제 사무실에서 저 때리는데 대표님이 안 말렸으면 진짜 죽을 뻔했어요. 그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좀 따주세요. 저 손이 아파가지고 저 진짜 막 때리는데 그 기자님이 그 새끼 표정 보셨어요? 됐어요.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. 야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. 에이씨. 어 신 대표 어디야? 아 인턴 만난다고? 아 그 만나고 나면 저녁 때 나 좀 봐. 어, 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. 어, 오케이. 아, 이거 느낌이 쎄한데. 뭐야? 윤종호! 회사 나간 지가 언젠데 이제 들어와.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? 지민이한테 물어봤지 뭘 어떻게 알아. 술이나 한잔하자. 아 오해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. 무슨 오해야? 후배 몰래 후배 얼친 만나는 오해? 그런 거 아니야 임마. 지은이가 하도 네 걱정을 하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해준 거야. 근데 네가 알면 또 쫀심상해 한다고 지은이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숨긴 거고 너 어떻게 된 게 네 생각만 그렇게 하냐? 가만 보면 되게 이기적이야. 알아봐. 야, 근데 여기 술집은 있냐? 야, 좀 갈아입어라. 종우야, 요즘 왜 그래? 갑자기 와서 싸워보질 않나. 아니, 해봐, 키보드는 왜 부신 거야? 응? 종우야, 말해봐. 도대체 뭐가 문제냐? 너, 하이바 같은 놈들,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만나는 줄 알아? 여기선 네 맘에 딱 맞는 사람만 만날 수가 없는 거야. 또 서울 올라와서 많이 힘든 건 내가 뻔히 아는데 그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다 보면 제명에 못 산다니까. 너 고작 그런 등신 같은 놈들이 좀 거슬리게 한다고 다 포기할래? 너 지는 것 같아서 막 쫀심상하고 그러지 않아? 네가 애초에 서울 올라올 때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야. 목표가. 야 진짜 너 친동생 같으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야. 딴 사람. 지은아. 여기. 여 불렀다. 네가 하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. 어. 앉아 앉아. 어떻게 된 거야? 회사 사람이랑 싸웠다니. 야, 네 남친 속이 완전 밴딩이 소가딱지야.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. 야, 나 진짜 뒤지고 싶냐? 오빠. 종우야, 너 한순간에 감정으로 실수하지 마라. 너 고시원 살면서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. 너만 힘든 거 아니야. 다 힘들어. 그만 좀 찡찡거려. 네가 뭐라는데? 금수저 물고 태어난 네가 뭐라는데? 아, 이 새끼 진짜 자격지심 쩌네. 내가 너보다 잘난 거 같으니까 지은이 뺏길까 봐 불안한 거 보지? 오빠 그만해.
뭐 그걸 낮추려고? 야, 쳐. 오빠 쳐, 나 쳐. 나도 봐. 지훈아, 나도 봐. 태어나 보자. 쳐. 303호 아저씨 맞네. 아, 안녕하세요. 전 종우 씨랑 같은 건물 사는 사람이에요. 제가 퇴근하고 여기 자주 오거든요. 그냥 지나가다가 종우 씨가 보여서 반가워가지고. 자, 합석 좀 할게요. 뭐예요? 앉으세요. 우리 전에 본 적 있죠? 죄송한데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중이거든요. 종우 씨 회사 동료예요? 동료 아니고 회사 대표인데요. 아, 대표님이구나.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에 자만감이 가득하구나. 뭐? 그 좁아 터진 방에 혼자 있으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. 근데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면 그게 어떤 기분인지 종우 씨는 잘 아셔. 여희 씨,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네? 당신 뭔데 우리 종우 뭐 아는 척을 하냐고. 역겹 없네. 뭐? 진짜도 아니면서 위하는 척하지 마시죠. 쌍값에 사람 써서 좋은 거잖아요. 그러다가 넘어오면 더 좋은 거고. 네 뭔데 그딴 소리를 짓거리냐? 야, 야, 죽고 싶냐? 진짜 재밌지 않아요? 여자 앞이라고 막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내고 의자 자켓 올려놓고 센 척하고. 야, 이 새끼가 진짜. 잘 따라와서. 나가서 말씀하시죠. 그래요? 아니, 잠깐 일로 와봐. 아, 종아, 너 일로 와봐. 아, 있어봐. 내가 얘기만 한다니까. 야, 가만히. 어이. 진짜 어이가 없네. 아, 공기가 축축하네. 장마 걸 건가 봐요. 그쵸?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? 지나가다 그냥 봤어요. 바쁜가 봐요.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느라. 아니, 저 도대체 저를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유가.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 괜찮아요. 신경 안 써요. 그러니까 그냥 저희 좀 받아주세요. 진짜 부탁드릴게요. 안 되는데. 내가 자기한테 얘기한 적 없나? 난 한 번 꽂히면 놓치지 않는다고. 에이, 김머리! 죽이고 싶었잖아요. 전원차에서 여자친구가 내렸을 때. 죽이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. 그게 자기 진짜 모습이니까. 얘기 좀 합시다. 엄마! 씨, 돌아가지고 도망치는 거 봐라, 저기. 누구야, 괜찮냐? 너 엄마 뭘 그렇게 쪼냐, 응? 키만 컸지 얼굴도 허옇고 싸움도 못하게 생겼구만. 아휴. 야, 너를 괜히 불렀나 싶다. 너 이러는 거 보니까 형이 마음이 안 좋다. 일단 고향 내려가서 푹 좀 쉬고 마음 편해지면 연락해. 형이 나 이런 거는 다쳐서 보내줄 테니까. 너 저 사람 맞추기 싫지? 오늘 구시험 말고 어디 모텔이라도 가자. 아. 아. 에이씨, 형. 조심해요. 뭐? 밤길 조심해요. 아, 나 이 새끼가 진짜 부자부자하니까 뭐. 네가 어떻게 할 건데?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거지 같은 새끼야. 뭐? 밤길 조심해? 아, 진짜 흥주먹 꼬부도 안 되는 게. 야, 뭐? 왜 이래?
아빠! 진짜 지은이 때문에 참는다. 왜들 이래. 진짜인데. 제가 형 조심해야 되는데. 어? 저 사람 조심해야 되는데. 서울 터미널 사거리야. 내일 집으로 내려갈 거야. 그 짐은? 응? 그 고시원에 있는 거 아니야? 몰라. 오빠 아까 그 고시원 남자 때문에 그러는 거야? 오빠 아까 그 남자 온 뒤부터 표정이 바뀌었어. 지훈아,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.